해보니까 무슨 뭐 당신 비전이 뭐냐, 무슨 뭐 철학이 뭐냐,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없고, 뭐 하냐면 산소에 가서 재진했는데 보니까 이 술잔도 못 올리더라. 뭐 지하철 타는데 보니 전철 표도 못 끊더라. 주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. 예? 그게 한국 선거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. 지금도 그렇지만. 그런 저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심소 봉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재단해버리거든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이라는 그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합니다. 미국 컬럼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지난 6월에 resolved, 뭐 이게 단호한 뭐 이런 의미겠죠. 단호한 결단의 시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아직은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 저 회고록을 냈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한국판에는 반기문의 결단의 시간들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거기 제5부 나의 정치 참여 이런 챕터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네요. 뭐 외국인들한테는 유엔 사무총장 시절의 이야기만 하면 되지만은 한국 독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자신의 그 정치 경험이죠. 짧지만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 정치 경험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왜 반기문은 나오자마자 그렇게 뭐지 온 세상에 망신만 당하고 도망치듯 들어갔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회고록에 챕터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의 정치 참여 뭐 이런 것으로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이 22쪽 분량이라네요. 거기에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귀국해서부터 나중에 출마 포기를 하고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기문 대망론 뭐 이랬죠. 그런 한국 대선의 그 소용돌이 휩쓸렸던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도망치듯이 들어가 버렸던 그 20일간 소회 이걸 이야기한답니다.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조선일보의 그 김윤덕 주간부장, 주간뉴스부장 이분이 인터뷰를 했네요. 반기문 이 전 총장하고.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반기문 대망론 하던 그 다음에 그 한 20일 동안 그 반기문의 부침 이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마침 이제 한국 대선 기간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어떨까? 물론 뭐 제 생각이 여러분이 정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실 필요는 없죠.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이 반 총장은요, 상처 너무 받았겠죠, 자신은.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뭐 엄청난 자리죠. 유엔을 세계의 의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거기서 사무총장, 말하자면 유엔을 이끄는 사람이에요. 거기 사무총장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. 꿈도 못 꿨죠. 왜? 그때 하기에는 우리는 유엔 가입도 하기 전이고 또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직후의 이야기들이니까 그랬는데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정말 국민적 자랑이었죠. 아마 반기문 전 총장 스스로도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을 겁니다.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죠. 그런데 거기서 10년 동안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인류적인 문제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조국에 와가지고 그 임기를 마치고 조국에 와서 20년 동안 엄청스런 상처를 입었거든요. 예? 그래서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구나.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구나. 자신의 스스로 실망도 엄청 했을 거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아니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결국 저렇게밖에 안 되냐 뭐 그런 생각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도 그렇고 반전 총장 측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상처를 입었던 그런 경험들이죠. 예. 근데 사실 당시에는 말이죠. 반기문 총장이
유엔 총장하고 바로 예? 뭐 그 나라의 그 본국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.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.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고요. 그런데 왜 반기문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? 총장을 마치자마자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겠습니까? 당시에는 사실은 마땅한 대통령감이 없다 이런 인식이 국민 사회에서 팽배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그 새누리당 측에서는 보수 정당 측에서는 이 진보 정당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쪽에게 좀 맞세울 만한 그런 주자가 없었다. 왜냐하면 그쪽에서는요, 그래도 이 단합된 힘이 있었거든요. 거기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일찌감치 후보로 이미 정해져 있었죠, 사실은.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온갖 그 압력들이, 그 다음에 그 광화문 집회가 말해주는 그런 온갖 이른바 자기들 말로 진보 세력들이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이 치열하게 가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더더욱 이쪽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. 여기서도 누군가가 예, 나타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지 않으면, 국민적인 그런 기대를 모아주지 않으면 이제 보수 세력은 정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그 전부터 이미 자기는 반기문이다. 뭐 이런 인식들이 이제 국내에서 확산되니까 그게 국외로 전파됐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마음을 내기 시작했죠. 그래가지고 적어도 만약에 그때 새누리당 지지를 그 후보가 된다면 차기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,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이 열려버린 겁니다. 완전히 그때 새누리당 질이 멸렬한 거죠. 이렇게 되니까 아마 반기문 전 총장도 그 고민이 많았겠지만, 그러나 결국은 워낙 이제 국내에서도 정치 세력들이 가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, 오직 당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, 온갖 그런 이제 말하자면 유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사실 그 사람들 진심도 그랬고. 그래서 그 1월 12일이었죠. 그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. 귀국하면서 귀국 인사에서 출마 선언 같은 귀국 연설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뛰기 시작했는데, 첫째는 어느 정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상당히 힘겨웠을 거예요. 마땅히 들어갈 정당을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. 한쪽에서는 이 새누리당이 사실은 그때만 질이 멸렬한 상태이고, 다른 한쪽에서는 바른정당, 바른정당은 규모가 작았죠.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어느 쪽도 안 차니까 그냥 일당 그냥 뛰겠다고 했던 모양인데, 그것이 우선 실책이었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뛰다가 20일 만에 예, 그만뒀죠. 왜? 뭐 해보니까 무슨 뭐 당신 비전이 뭐냐, 무슨 뭐 철학이 뭐냐,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없고, 뭐 하냐면, 아, 그거 말이지. 어? 산소에 가서 재지내는데 보니까 이 술잔도 뭐지 제대로 그 못 올리더라. 어? 뭐 지하철 타는데 보니 전철 표도 못 건드려. 주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. 예? 그게 한국 선거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지금도 그렇지만. 그런 저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심소 봉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재단해버리거든. 그 이 사람은 거기 절망한 거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그 정치적 유혹에 못 이겨냈을까?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예화가 있습니다. 제가 어디서 보니까 프랑스 그 바스피레네 지역에 이제 한 인사가 선대위로부터 거기도 전보를 받았답니다. 받았더니 귀하를 천가기로 전원일치 즉시 입후보 바람 이런 전문이 전보가 왔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제 이분의 젊고 아름다운 그 부인이 이걸 반대하는,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. 일주일이나 울면서 매달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흰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들한테 주면서, 예, 빨리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고. 이걸 아빠한테 보여주면서, 이거 아빠 야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라. 그 아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. 아, 그래? 알았어. 그럼 아빠는 그 포기한지 안 나갈 거야. 엄마 말 들을 거야. 그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.
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보고 왔단 말이죠. 예? 그런데 귀하는 조국을 위해 피로, 조국을 위해 불가결의 인물이다. 빨리 등록하라는 얘기죠. 귀하는 조국을 위해 불가결의 인물임.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. 그 남편은 또 마음이 또 우쭐해지거든. 그러니까 젊은 아내는 울면서 말이죠. 아, 이젠 틀렸구나. 이번에는 기어이 입후보 하실 거야. 이렇게 이제 절망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엄마, 빨리 흰 머리카락 하나 더 찾아 뽑아요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유머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치적인 유혹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아주 물리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집요하면서도 아주 또 뭐냐면 그야말로 유혹적입니다. 그래서 아마 저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게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었는데 현실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어지럽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격랑이 이르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참, 예?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거기 수례한 게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. 총장 마치고 귀국한 첫날부터 온갖 중상 모략이 쏟아지더라. 사람이 그렇게 희화화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바보가 됐다. 나중에 법원 판결로 드러났지만 드루킹 세력이 비방 댓글을 쏟아내면서 여론 조작을 한 결과였다. 선량한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요소요소에 복병을 해놓고 총을 쏴댄 셈이다. 공직자로서 내 50년 명예와 유엔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된 그 20일에 대해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 책으로 썼다. 이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게 좀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. 그게 비방 댓글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하니 악성 댓글이나 가짜 뉴스가 더 판을 치고 횡행하는 것은 당연지사다.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지.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만뒀다는데 뭐 허게 뭐 당시에 돈도 개인적으로 뛰어다니니까 돈도 있을 리가 있습니까? 돈이 그 점도 이제 문제였고 또 마땅하게 자기를 뒷받침해줄 정치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 그것도 스스로가 절망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겠죠. 어쨌든 저는요 다른 말씀 드리자는 게 아니라 반 총장이든 누구든 그 말씀이 아니고 이분이 겪었던 그 아주 적나라하게 예? 생생하게 지금 묘사했지 않습니까? 한국 정치판이 어떤 것이다. 한국의 선거판이 어떤 것이다.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이게 다 그 관계자들, 정당 관계자들, 지금 선대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죠.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우리가 정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.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저도 나가면 뭐 이분 책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합니다만 책을 사든 안 사든 그분의 그 경험은 예? 그 경험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. 예, 특히 이제 유력 주자분들 예? 스스로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제대로 그야말로 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줘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반기문 전 총장님한테는 늦었지만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예.